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신 권능으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은 어느 성읍에 있든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먹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열방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니 그들을 책임져 주소서.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9절에서 1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미신과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하소서. 점치는 자들과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주를 만나게 하소서. 가장 유명한 무속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전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이 끊어지게 하소서. 악한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이단에 넘어간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인류가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일으킨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 모든 전쟁이 그치고 난민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소서. 전염병, 극심한 자연재해가 속히 그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 안에 통일에 대한 갈망과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가 일어나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웅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경제적 위기 때에 국민들 안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 안에 진정한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마다 예배의 부흥,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이웃에 공감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